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대전시가 올 한 해 177억 원을 투입. 총 31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짜? 그럼 나도 올해 개필코 취직한다. 잠깐. 그런데 어디서 알아보지? 안정된 내 일을 구해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은 대전 청년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대전 청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대전 청년 일자리 정책 베스트 5! 콕콕 집어 소개하고 꼼꼼하게 리뷰도 남겨볼게요. 소개해드릴 정책은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사업. 지역 9개 대학 재학생 230명에게 기업 실무 체험 기회 제공. 월 201만 원의 직무 연수 지원금도 지급. 올해는 특히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국방 등 대전시 4대 전략 산업 분야에 30% 배정. 우수 인재로 집중 육성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요, 과학기술인 연계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청년 인재를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기여. 월 200만원의 인건비 지원은 물론이고요, 직무 역량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청년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취업은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대전 청년들을 위해 대전 청년 일자리 정책 베스트 5!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책은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진로 컨설팅, 모의 면접, 직무 체험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제공.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인센티브 지원? 정말 든든하겠어요. 네 번째로 소개할 청년 내일 희망카드 역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수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활동비 지원. 취준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올해는 5월, 7월, 9월에만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원 자격이 되는지 미리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을 시작한 대전 청년들을 위한 미래 2배 청년 통장도 소개해드릴게요.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대전시에서도 적립. 열심히 저축하다 보면 어느새 목돈 마련? 이것도 신청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주세요.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정리, 리뷰평도 남겨볼게요. 대전시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대전 청년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대전의 미래도 이끌어주길 기대할게. 오늘의 정리 끝! 다음에 또 만나요.